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야만성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 김기덕 감독의 신작 그물 수다 떨어보죠. 네, 10월달 개봉한 영화 중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영화 그물 김기덕 감독의 신작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 스타일에 맞았습니다. 메시지를 꽤 쉽게 대중적으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톤 자체가 일정하고 예전에 그 정말 끌어넘치는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많이 좀 자제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장면들도 있긴 합니다. 자, 10월 6일날 개봉했었고요. 15세 관람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고문하는 장면, 그렇다고 아주 끔찍하게 고문하는 장면은 안 나오고요. 상상을 이용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씬이 있고요. 재떨이를 집어들고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그랬더니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고문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 초반에 보면 배드씬이 나옵니다. 주인공 부부가 아침밥을 먹다가 끓어오르는 사랑에 네, 배드씬을 찍는데요. 사실 저는 15세에서는 싫어합니다. 15세는 15세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결말에서 다시 활용이 됩니다. 결말에 가서야 아 그래서 이거를 썼었구나, 이 장면을 처음 넣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고요. 영화는 114분입니다.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좀 지루함은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이 영화가 남북 분단에 대한 그 상황 때문에 철저하게 망가지는 그런 우리 소시민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스크린은 최고 381개까지 달려 있었는데요. 이 영화 녹음하고 있은 지금은 한 50개 정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VOD가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심하게 됩니다. 55,000명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되어서 좀 놀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영화는 이야기도 간단하고 사실은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방송 꾸리고요. 또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 방식대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스케치 수준으로만 써놔서 제가 좀 횡설수설을 해도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쓰는 연습을 좀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몇 주간 계속 좀 이렇게 골골 되다 보니까 원고 쓰는 것도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자, 먼저 중요한 공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 로고를 바꾸려고 합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인 노란색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방송 찾으실 때는 노란색만 찾으세요. 노란색이 제일 눈에 잘 띄지 않나요? 그래서 11월부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즐겨찾기를 해 놓으셨죠? 네. 그것도 혼동 없이 새 로고 여러분 이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11월부터 이제 강신의 영화제 설문을 제가 돌릴 텐데요. 작년에 이 설문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이 계셔서 이번엔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월달에 바빴어가지고 이거를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여튼지간에 11월달에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설문을 돌리겠습니다. 당신의 영화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국내 해외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개봉작들도 살펴보시고 설문 참여해 주시면 뭐 되겠죠. 그래서 12월 초에 혹은 뭐 12월 말에 네, 그때 그 취합한 결과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이제 11월 영화 페이지에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0월 달에는 많은 분들 참여 안 해주셨고 점점 참여 수가 줄어들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줄어들고 네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저희 트위터 쪽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파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팔을 안 하고 있는데 마팔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멘션을 주시고요. JJONG88님, 쫑88님, 그 다음에 이나영님, 이성배님, 박주영님, 가가님, 길흥업님, 이렇게 여섯 분이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트위터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저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멘션 주셔도 되고요. 쪽지 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에 뭐 불만이 있다. 요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부담 없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직전에 올렸던 NG 157번째,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그전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때 저도 모르게 스포일러를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이 트위터 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저도, 무의식 중에 그런, 뭐랄까요. 자기 검열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뭐 그런 말씀들 계속 해주세요. 부담 없이. 뭐 저의 방송에 대한 비판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인격적인 비난만 안 해주시면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를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이 영화는 전문가 평점이 7.4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저도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이 영화화 지금 같이 개봉 중인데 그 자백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 2013년에 있었던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요거 저희 청취자분도 보신 분이 계신데,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이라는 영화에서 이 유성 씨 사건, 이것이 쓰이기도 합니다. 소재로. 그래서 나오죠. 중국적 자료를 돈 주고, 위변조를 했다. 그래서 국정원이 위기에 처하는, 뭐, 그런 게이 그물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그물 같은 경우는 간첩이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간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그냥 북한에서 배가 고장나가지고 남한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간첩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실제 영화 속에서 고정 간첩, 나오고 뭐 암구호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 영화 주연을 두 분이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때 원톱 유승범 씨 원톱이 아닌가. 이 영화 속에서 아주 훌륭하게 원톱 주연으로서 연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범 씨 우리 딱 생각하면 뭐 양아치 연기 뭐 그런 좀 까불까불대는 그런 연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물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볼수 없었던 그런 유승범 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유승범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영화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이제 유승범 씨를 감시하면서 또 보호해주는 그런 국정원 요원으로 이원근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승범 씨를 조사하는 역할로
국정원 요원으로 김영민 씨, 그다음에 국정원의 높은 그런 분들로 최기화 씨, 박지일 씨 이런 분들 나오시고, 유승범 씨의 아내 역으로 이은우 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영화 속에서 국밥집에서 일하는 정하담 씨, 검은 사제들에서 그 소머리 등에 메고 막 무당 춤췄던 그분입니다. 얼마 전에 또상 받으셨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특별 출연으로 성현아 씨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승범 씨를 규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국정원 요원으로 짧게 나왔었고요. 이름은 다 모르셔도 얼굴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 나오고, 영화 속에서 몇몇 조연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연기가 좋더라고요. 또 북한 쪽 분들 연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영화 김기덕 감독이 각본, 연출, 카메라 촬영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튼간에 김기덕 감독과 이 영화에 대해서 두 기사의 평가를 제가 종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2013년도에 이거는 김기덕 감독이 각본을 썼던 붉은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기덕 사단 연출부에서 한 사람을 입봉시킨, 데뷔시킨 그런 영화였죠. 저희 강신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도 제가 준것 같네요. 기억이 나네요. 그 후에 2014년도에 1대1이라는 영화를 직접 연출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에 다룬 적이 있는데, 이 1대1이라는 영화는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 그러한 영화였고요. 굉장한 혹평을 받았던, 악평을 받았죠. 아마추어가 찍었냐면, 고등학생이 찍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조명을 왜 그따구로 하느냐, 뭐 이러한 막 욕은 욕대로 먹은. 근데 저는 그 분노에 공감이 되어서 그 당시에 1대1이라는 영화를 잘 감상을 했었고요. 그 아주 세밀하게 상징을 인물들에게 부여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였고, 마동석 씨도 나오는데, 그 마동석 씨가 영화 결말에서 그 바위 위에서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김기덕 냄새가 나는 그런 씬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스톱이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를 찍으셨습니다. 이 1대1이라는 영화, 2014년도에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1대1이라는 영화는 우리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부패한 것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각 인물들에게 상징을 부여해서 좀 비판했던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고생이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이야기였는데, 여튼간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 원전 사태 다룬 스톱, 그 후에 다시 2016년도에 그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그물에서는 분단 상황에 처한 개인이 과연 어떻게 국가로부터 억눌림인가, 망가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죠. 2013년도에 붉은 가족, 2014년도에 1대1, 2015년도에 스톱, 2016년에 그물, 이런 식으로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김기덕 감독님이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환타지와 상징으로 그 개인의 내면을 조명했다면, 근래 이런 뭐 붉은 가족부터 시작한 그물까지의 그런 근래의 흐름은 그 부조리한 상황 자체, 즉 사회와 이념 혹은 뭐 정치 그 자체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작들은 개인의 내면에 대한 탐색보다는 그 부조리한 사회나 이념이나 정치가 개인을 망가뜨리는 모습, 그리고 그에 따른 분노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기덕 감독 작품을 많이 본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것들만 이렇게 따져봐도 그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그 어떤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회가 이상하구나. 근데 정작 그 영화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그 인물들의 내면의 문제였거든요. 뭐 피에타 같은 경우는 뭐 죄에 대한 뭐 그런 또 혹은 복수에 대한 용서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회 그 자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로 말미암아 망가지는 인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작품들에서 그걸 썼던 또 판타지와 상징의 그런 표현 기법, 표현 흐름 이런 것들이 요 근래의 사실주의적 현실 비판 내용과 많이 좀 충돌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응집되는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 투박함과 어쩌면 촌스러움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기덕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인물들의 어떤 동기, 행동의 개연성이 좀 많이 생략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을 그 영화만의 어떤 에너지로 돌파해가는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요즘에 근래 작품들에서는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좀 욕을 많이 했었고. 이 영화 이제 그물의 하늘에서만 보면요.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번 작품은 최대한 좀 힘을 빼고 건조하게 찍은 것이 아닌가.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좀 슬픈 영화인데 어떤 짙은 슬픔이 아니라 그냥 쓸쓸함 그 정도 느꼈습니다. 그 피에타 같은 경우는 결말에 보면 굉장히 그 뭔가 좀 묵직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더그 피에타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인 거죠. 왜냐면 그 피에타의 경우에는 그 주인공의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그물이란 영화는 이 나라 자체가 이 한반도 자체가 지금 맛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묵직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쓸쓸함 정도? 네, 그 정도만 느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현실 비판의 내용에는 충분히 또 공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 그물에서도 인물을 거칠게 활용하는 부분이 여전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인물들의 개별 동기, 사적 동기를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영화 초반에 아, 왜 인물이 이렇게까지 너무 무리하게 도와주지? 혹은 싫어하지? 이런 거좀 의문이 들었는데 영화 후반에 그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영화 속 김영민 씨가 지나치게 막 유승범 씨 추조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아무리 그 사명감에 불타고 막 그래도 저 정도까지 하나. 이게 너무 좀 영화가 자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설명되죠. 김영민 씨가 맡았던 그 이전 사건에서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간첩을 놓친 모양이에요. 그에 대한 반동으로 더더욱 간첩 색출에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가지는 가족이 6.25때뭐 죽은 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빨갱이라면 아주 그냥 죽이려고 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전쟁을 겪으신 분들 혹은 한국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김영민 씨에게 충분히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 초반 시작하면 이제 부부의 배드신이 나와요. 제가 15세라고 알고 갔는데 웬만하면 좀 얌전한 영화를 보라고 선택해서 갔는데 갑자기 막 배드신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화가 났었는데 이것이 영화 결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회수가 됩니다. 어찌 보면 떡밥이었던 거죠. 아침밥을 먹고 바로 배드신을 찍을 정도로 이제 그런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가족이었고 또몸 상태도 좋았다 이거죠. 그런데 영화 결말에 가면은 네 그것이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그 인물들을 좀 거칠고 자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도 계속 보이지만 그 이전 작품들처럼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비교적 꽤 친절하게 그 인물들의 사적 동기들을 설명해 주었고 또 그것이 영화적 장치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김기덕 감독님의 작품들이 그 시선이 이제는 사회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많은 평론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또 트위터 쪽에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자제되거나 거세된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그물은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좋았지 않은가,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부담 없이 볼수 있었는데요. 여튼간에 이러한 두 가지 평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과도기가 아닌가, 영화 감독의 시선이 인간 내면에서부터 인간 밖의 사회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지금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김기덕 감독님께서 저희 밀정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지훈 감독도 그 연출관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동지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익 감독도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소원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연출관이 바뀌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소원 때부터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를 안 싫어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좀 싫어했거든요. 감독들도 이렇게 연출관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김기덕 감독님이 이런 과도기가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 과거의 장점들이 이런 새로운 시각과 잘 접목되어서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물이 어느 정도 그 지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간에 김기덕 감독님께서 지금 중국 자본을 받아서 한 몇백억짜리 지금 판타지 영화인가요? 그걸 찍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거대 자본을 받아서는 김기덕 감독님이 어떤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인지 그것도 사뭇 기대가 되고요. 자,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범 씨가 어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밥상을 먹고 아주 알콩달콩한 그런 가정인 것이 또 그런 배드신에서 나오고 또 인형이 나오죠. 그 아이의 인형을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또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또이 인형이 영화 후반까지 계속 중요하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의 전 재산인 그 배를 띄워서 나가죠. 근데 그물이 그 모터 스크류에 걸려가지고 그 모터가 망가지게 됩니다. 조류에 휩쓸려서 남한으로 오게 되는 거죠. 사실 북한 병사가 초소에 있는 병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유승범 씨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다 아는 처지였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에 이제 국정원에서 데려가죠. 이 사람이 왜 왔을까? 혹시 간첩 아닌가? 이런 것들 조사하게 되고 거기서 이원근 씨가 감시 겸 보호를 맡게 되고 김영민 씨가 조사를 맡게 됩니다. 김영민 씨가 계속해서 좀 가혹하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A4용지로 써라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왜 어제랑 오늘이랑 말이 달라? 글이 달라? 다시 써. 일종의 고문인데 4시간 동안 쓴 것을 읽고 다시 써 이렇게 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유승범 씨는 끝까지 실제로도 결백하니까 간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승범 씨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본 것들 때문에 다시 북에서 추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이 서울 풍경을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으로 이미 본 것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티가 나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주인공은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북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오려고 환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은연중에 우리 남한 사회가 더 좋기 때문에 북한 모든 인민들은 남한으로 오려고 아주 혈안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대사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상보다는, 사상 따위보다는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들도 너무 대상화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야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국정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간첩 혐의 계속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요. 또는 간첩이 아니라면 귀순을 시키자 회유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 스토리를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뭐 그 이유까지 또 말씀드리면 이건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스토리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야만성이었습니다. 혹은 제 안에 있는 야만성이죠. 야만성. 그래서 그 영화라는 거울을 딱 봤을 때 나의 야만성이 그 거울에 비치니까 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나만이 더 우월하니까, 아니 북한 사람들 나만에 와서 살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요 근래에 계속 다큐멘터리, 뭐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연인과 독재자였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면은 아우 너무 막 힘들게 사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 영화에서는 물론 고문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또 국가의 포압,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남과 북이 똑같은 취재 방식을 해요. A4용지 쓰라 이거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는 거죠. 남한에서는 북조선을 가리켜서 저 독재 국가에 가면 뭐 행복해지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두 국가가 하는 짓은 똑같았다. 결국엔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영화 속에서 보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야만성 때문에 좀 화가 났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체제의 우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해, 우리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 영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먹는 것이 남아나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노트북도 막 갖다 버리고 음식도 막 남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승범 씨가 또 무슨 말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북한에 비해서는 어떤 체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 자체를 좀 내려다보는 그런 정말 가짜는 어떤 우월감, 그런 것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북한 동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탈북자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찰을 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야만성이고 진짜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에서 류승범 씨에게 계속해서 서울 풍경을 보여주려고 해요. 뭐 서울 그 롯데타워 지금 짓고 있는 거, 혹은 이 명동거리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유승범 씨 눈을 감죠. 계속해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서울 풍경을 보여주려고 해요. 왜? 서울은 이만큼 잘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이 풍경을 보여주면 저 가난한 독재국가의 주민이었던 유승범은 분명히 귀순을 하려고 들 거야, 이 남한을 좋아하게 될 거야, 북한보다는 남한을 선택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혹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이게 야만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 처지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듯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야만성으로 인간을 대하고 있었다. 비단 탈북자나 북한 동포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는 또 이런 장면도 나와요. 성현아 씨가 맡았던 그런 이제 전향 귀순 전담반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향을 하시면 귀순을 하시면 정부에서 돈도 주고 아파트도 줍니다. 그랬더니 유승범 씨가 이렇게 다시 되묻죠.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전향을 하면은 북에 있는 내 가족들도 데려와 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안 데려오죠. 현재 탈북하신 분들이 개인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브로커한테 넘겨서 그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빼내오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의 가족을 전혀 케어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북에 있는 가족들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여튼 의원님 그렇게 물어보죠. 북에 있는 가족들도 빼줍니까? 성현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남한에서 재혼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재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더 사실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이게 야만적이라는 거죠. 마치 서구에서 이 동양을 바라볼 때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니네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제도나 그들의 문물을 막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네들은 미개해. 니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족 제도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너네들의 어떤 미개함의 증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불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행복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네는 불행해. 이걸 다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개하고 더 야만적이다. 영화 속에서는 국정원의 높은 상관을 이런 말도 합니다. 아 나는 저 독재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죽겠어. 저 유승범을 어떻게 다시 그 독재국가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겠나? 전향시키지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독재국가에 바로 유승범 씨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있으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유승범 씨는. 근데 그렇게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내가 너의 행복을 정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영화는 그러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야만성보다는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그 나라의 주민들을 어떻게 똑같은 지수로 억압하고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것도 인상적으로 봤지만 어쩌면 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저 야만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혹은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화가 났고 스스로 네,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영화 보신다면 그러한 야만적인 모습들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언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국정원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남한은 정말 행복해요. 귀순하시면 돈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풍경도 막 보면은 막 빌딩이 막 올라가 있고 아주 뭐 먹는 것도 풍족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뒷골목에 갔더니 술집 전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전라의 여성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자유가 있으면 뭐하나? 돈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어버린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꼬고 있는 거죠. 그 자본주의 세계에서 탈락된 여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또 그런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자, 두 번째는 이 영화 속에서 김영민 씨가 애국가를 막 심차게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유승범 씨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만세 뭐 이런 식의 또 만세를 막 불러요. 아, 저는 정말 이 남한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이 정말 똑같다는 것을 거기서 또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 애국가를 부르고 공화국 만세 이렇게 부르는 그 원인과 어떤 결은 좀 다르지만 그게 한 개인이 이렇게 국가의 이름을 막 외치고 애국가를 막 힘차게 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정신 상태, 굉장히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꽤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영화 결말에 가면은 이제 새 인형과 헌 인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승범 씨의 아이가 원래 갖고 있던 헌 인형 대신에 이제 새 인형을 주게 되죠. 그런데 영화 결말에 보면은 새 인형이 앞에 있고 그 아이가 헌 인형을 다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안고 웃음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거든요. 아니, 우리도 뭐 장난감 같은 거 사면은 새 거가 훨씬 좋잖아요? 더 최신이고, 더 색깔도 좋고. 근데 이 아이는 흔 인형을 들고 웃는단 말이죠. 제가 스포일러라서 자세히는 말씀도 못 드리지만, 이새 인형이 건네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새 인형보다는 그흔 인형이 있었던 옛날에 단란했던 그런 가족이 더 좋았다. 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흔 거는 나쁜 거. 옛날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또 다른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야만성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스포일러라서 어떻게 좀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간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인형에 또 주목을 해서 또 영화 결말에 그런 가정의 모습들 이런 것을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그 작품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인간 내면을 탐색하던 옛날 작품에서 이제는 사회, 사실적인 현실 비판의 내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 스톱은 보지 못했지만 이게 한국에서 개봉을 안한것 같아요. 그런 과도기 속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저는 이 그물이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꽤 인상적으로 봤고요. 최대한 힘을 빼고 좀 건조하게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인물들을 거칠게 활용하는 그러한 느낌은 여전히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면에 있어서도 그 인물들의 개별 동기, 사적 동기를 계속해서 좀 메워주려고 하고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들, 이런 것에 주목하고 보셔도 좋지만, 그런 국가의 폭력적인 모습들보다도, 부조리한 모습들보다도,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야만성이 이 영화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혹은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성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안 쓰고 그냥 간략하게 써놓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또 하게 되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저희 방송 로고 변경합니다. 11월부터 요거를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식 영화제 설문도 11월부터 돌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편 다운로드 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공지도 잘 알려지지 않을 것 같네요. 홍보 좀 해주세요. 여튼간에 여러분 블로그나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이러한 뭐 최신 공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빠르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또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11월 달에도 좋은 영화들 개봉하나요? 자, 영화편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